안녕하세요. 행복한 동행의 김주연입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이 시간은 AM 1190 라디오뿐만 아니라 유튜브 GBC 미주복음방송 채널 통해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십니다. 행복한 동행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사역자님들의 하나님과의 행복한 동행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커뮤니티 안의 유익한 소식과 정보들을 나누는 인터뷰 방송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실 때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동행을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 은혜 그리고 행복의 전달자 손경민, 김정희, 이유나, 주리, 이기명 찬양 힐링 콘서트 이후 이야기 주제로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또 저희 스튜디오가 또 이렇게 가득가득 찼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찬양사역자 1호, 2호, 3호, 4호, 5호 이렇게 인사드렸던 것 같은데 벌써 은혜 그리고 행복 힐링 찬양 콘서트가 끝났어요. 네, 그렇죠. 네. 시작할 때 만났는데.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4호 찬양사역자님부터. 아, 제가 4호였죠? 네. 오늘 번호가 없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예. 혹시 괜찮으시면 먼저 우리 네. 청취자분들 위해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동행 청취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유나 선교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박수 좀 쳐주세요. 네, 네. 전 1호였죠? 네, 네 안녕하세요. 1호 찬양사역자 작곡가 손경민입니다. GBC 가족들 처음 시작할 때 만났는데 또 마지막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너무 좋은 행복한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호 찬양사역자 김정희 사모인데요. 정말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또 이렇게 마지막을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네, 행복한 시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5호입니다. 색소폰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기명 전도사인데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호 사역자 주리입니다. 2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이제 저희 오늘 출국인데 오늘 이렇게 또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혹시 기억을 못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 오늘 방송을 혹시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요. 우리 손경민 목사님은 하나밖에 네. 없는 찬양사역자 또 행복한 찬양사역자로 우리 김정희 찬양사역자님이 계셨고요. 또 우리 3호 주리 찬양사역자님은 빠른 찬양도 부를 수 있는 네 이번에 또, 증명됐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또 우리 제 옆에 계신 우리 이윤아 찬양사역자님은 카멜레온 네. 찬양사역자 네. 네. 또 마지막으로 우리 이기명 전도사님은 상상하게 하는 찬양사역자 네. 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지난번 그렇게 인터뷰를 네. 하고 나서 방송에 굉장히 좋은 피드백을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우선 찬양 사역자님들을 또 다른 측면에서 알아갈 수 있었다, 재미있었다, 방송이 너무 짧게 느껴졌다 등등 이런 좋은 피드백을 보내주셨어요. 네, 근데 제가 혹시 그날 저희가 또 이렇게 찬양 사역자도 네. 소개했지만 또 손병호 게임도 했었고 맞아요. 예, 저희 다 처음이었어요. 네. 너무 어려웠죠. 우리 이은하 네. 사역자님은 처음 같지 않았는데요. 아 그래요? 네. 네. 아 저 처음이었어요. 굉장히 능숙한. 네, 그래서 혹시나 그 게임이 조금 네. 불편하진 않으셨는지 좀 걱정이 됐었거든요. 아 저 송경민 목사님 좀 걱정되더라고요.
너무 바르게 올곧게만 사셔서 네. 네, 게임 안 해보셨을 것 같아서. 네. 아, 저 게임의 왕인데 사실 그 게임은 안 해봤어요. 아, 네. 그래서 또 제가 준비를 했어요. 아, 네. 다행이지. 준비를. 한 번 더 기회가 생겼네요. 왜냐하면 분명 여기 증인이 다 있으실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론 네. 우리 송경민 목사님께서 손병호 게임이 끝나고 아 이제 좀 이해됐다. 이제 좀 풀렸다. 어, 굉장히 아쉬워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아쉬움 없이 제가 네. 한국에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네. 마치 공연에 네. 앵콜이 있듯이 아, 예상치 맞아요. 못한 앵콜처럼 네. 네. 네, 예상치 못한 앵콜처럼 저희 행복한 동행에서도 Why not? 아. 네, 그래서 앵콜 손병호 게임 with 은혜팀 어떠실까요? 좋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지금 살짝 우리 이기명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불안해하시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생각하시는 중이신지요? 아닙니다. 상상하게 하는 분. 저는 네. 상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이 분위기 어떻게 갈까? 네. 그래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짧게 기본 룰을 게임의 룰을 설명해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한쪽 손바닥을 손가락이 전부 보이게 펼치신 후에 특정 상황에 해당되는 사람은 손가락을 하나씩 접게 됩니다. 그래서 다섯 손가락을 가장 먼저 접으신 분이 벌칙, 제가 벌칙이 아닌 특권으로 이제 오늘도 특권이군요. 예. 했죠. 네, 그래서 오늘도 손가락이 제일 먼저 접히신 분께 방송 마무리하실 수 있는 특권 죄송합니다.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또 제가 잠시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송경민 목사님도 굉장히 아, 열공하시듯이 네, 네, 네. 필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오늘. 네. 그러면 제 옆에 네. 계신 우리 이윤아 찬양 사역자님께 네. 여쭤보고 싶어요. 누구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제가 시작하고 싶습니다. 아, 먼저 시계 방향으로 갈까요?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갈까요? 네. 이렇게 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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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옆에 네. 계신 네. 송경민 목사님이 바로 그러면 다음 타자로 가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손가락을 다 피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미국에 온 지 2주가 거의 돼 가는데 아직도 시차가 적응이 안 된 사람 접어. 저 오늘 됐어요. 어제까지는 정말 안 됐는데 오늘 됐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가장 맑아요. 지금 모든 부분에서. 아쉽네요. 아쉽네요. 네. 네. 아 누구를 저격하셨는지 알 것 같네요. 아 그러니까요. 시차가 네. 아직 예 딱 오늘 근데 그래요. 끝났는데 아, 모든 콘서트가 예. 시차가 한국에서부터 지금 도착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목사님은. 이제 시작입니다. 네, 그럼 다음. 네. 네. 12시 넘어서 믹스커피 타먹는 사람 접어. 자꾸 밤만 되면 어떤 분이 믹스커피 네. 두 개씩 타드세요. 아, 밤에요? 네. 좀 네. 뭔가 모자란가 봐요. 그 허기 가져가지고. 전혀 예상치 못한 분이라서. 네, 네. 왠지 알 것 같은데. 손가락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아 밤마다 우리 주리 찬양 사역자님께서 아니 제가 네. 과제를 하느라고 처음에는 네. 그렇게 해서 먹었고요. 이틀 그렇게 먹었어요. 아, 네. 맞아요. 이틀만 그랬는데. 네. 그럼 우리 김정희 사모님. 네. 저희가 사실 식사할 수 있는 그게 기회들이 많았는데 네. 어떤 분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좀 미국에 왔는데 한식을 많이 먹었어요. 그 원인 제공자 저보세요. 네. 오늘 길게 갈 것 같은데요. 네. 아, 왠지 느낌이 네 그렇네요. 네 바로 우리 송경민 목사님, 네 한식 러버, 네 한식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네 자 이기명 전도사님. 매일 아침. 매일 아침 아, 이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사람 접어 항상 깨우러 갑니다. 항상 깨우러 갑니다. 저희 멤버 중에 밤의 여왕이 있어요. 밤의 여왕.
12시가 지나야지 믹스커피를 드시고 예. 그럼 아침에 못 일어나시는 네 바로 우리 네. 찬양 아, 정말 맞네요 에피소드가 네. 네 그러면 아, 이상하다 이번에도 제가 클로징을 하고 했는데 예, 청취자들은 굉장히 좋을 수가 있어요 많은데. 아, 네. 그렇죠, 예. 참 새로운 것들을 맞아요 무엇보다 이 시간이 좀 청취자분들이 또 우리 은혜팀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그럼 이제 주리 찬양사역자님 나는 이번에 요거트를 여덟 그릇 이상 먹어. 요거트를 부신 사람 접어. 접어. 아니 한 자리에서 요거트를 여덟 번 많이 드셨나요? 제가 보기엔 한 세 번, 네 번. 수시로 요거트를 요거트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아니 다이어트 하신다고. 네. 항상 칼로리 생각해서 쌀밥은 안 드시거든요. 나가시기 전에 한 그릇 들어오셔서 한 그릇 아마 열 그릇 이상 드시지 않으셨을까. 아, 굉장히 장 건강에 좋으실 것 같은데요. 아, 너무 맛있었어요. 네, 우리 지금 이제 현재 스코어 제가 잠시 뭐라고 해야 되나? 네, 말씀드리자면 우리 주님 주리 찬양 사역자님이 손가락 세 개 남으셨고요. 우리 송경미 목사님 만만치 않습니다. 네. 손가락 세 개 남으셨고요. 다른 분들은 뭐 여유롭습니다. 네, 이제부터 네. 해야 되겠다. 네. 네. 그러면 저는 저도 뭔가 이렇게 잘 아는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제가 그냥 굉장히 대중적인 걸로. 네. 나는 이번 은혜 그리고 행복 공연이 끝나고 숙소에 돌아가 혼자 운 적이 있다. 너무 심각한가요? 제가 다큐로 만들었나요? 혼자 잔 적은 있습니다. 지금 너무 피곤해서. 네, 아무도 울지 않. 잠깐 이기명 전도사님. 네? 접으실. 지금 오시는 거 아니에요? 제 엄지 손가락이 좀 짧아가지고. 네, 그런 거 보이실 수 있겠는데 네, 젊진 않았습니다 그건 건드시면 안 돼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럼 작년에 그 엄지 때문에 좀 늦게 들어왔어요 입구 갈 때도 걸려서 네. 네. 3시간 동안 네, 네. 잡혀있었습니다 아 네. 그런 또 네. 죄송합니다 자꾸 제 엄지손가락 집중되는데 네. 보지 마세요 네. 클로즈업 네.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윤아 작자님 네. 24시간 깨어있는 사람 있어요 예. 24시간 깨어계신 예. 분 누구 그분은 쉬시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 있어요 제 멤버 가운데 접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빨리 접어요 김지아 뭐 접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아니에요. 언제 잤어요? 잘 잤어요 계속 실패하시는데 지금 네. 네 이번 게임 조금 오래 갈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빨리 해야 되는데 네 우리 목사님 다음 네. 자기 신체보다 큰 옷 입고 다니는 사람 접어 이번 집회에 오셨던 분들은 누군지 아실 거예요. 펄럭펄럭거리는 옷을 입고 찬양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 저 눈물 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이윤아 찬양 사역자님 손가락 접었습니다. 네, 김정희 찬양 사역자님 함께 사역하면서 우리 멤버들이 네. 얄미운 적이 있었다 하는 사람 접으세요. 너무 자신 있게 네, 아니, 손가락을 저는 접어주신 두 분이 있는데. 네네. 특히 이제 주리 사역자님은 무대 올라가기 전에 좀 이렇게 오늘 어디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올라가가지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는 막 이제 중보기도 하고 혼자서 너무 얄밉더라고요. 어디가 안 좋으셔서 이렇게 중보기도를 해주셨는데 네. 너무 잘하시는 거죠. 네, 목도 좀 그렇게 칼칼하고 그런데 목이 더 잘 나오고. 예. 다소 억울하지만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예. 또 다른 한 분은 네. 사실 송경민 목사님 제일 얄미운데 이제 네. 일단 새롭게 한 분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기명 전사님이 네. 그 왜? 마지막 곡 8마디 정도 노래 부르는 파트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걸 들으시고 목소리 너무 좋다고 너무 칭찬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노래 거의 다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 막 목이 시원한 노래를 했는데 마지막 8마디 때문에 네. 거기서 기억하는 건 다 이기명 전사님 기억하고 들어봐야 될까요? 네. 그거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 파트. 만약에 저희 이 채권을 네 만약에 이기명 전도사님 되신다면 좀 엔딩에 불러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네.
네. 그렇게 하기로 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너무 길어져서 네. 저희 은혜로운 얘기도 나눠야 되는데. 네. 아 그렇군요. 너무 길어졌네요. 그러면은 지금 네. 우리 역시 네. 김정희 선생님 딱 정리를 해주셨는데 잠시만 제가 현재 스코어만 본다면 네, 네 우리 송경민 목사님과 주리 찬양 사역자님이 우선 아 이윤아 찬양 사역자님까지 네. 네, 뭐 아직 뭐 세 개 손가락이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은 우리 이기명 전도사님께 네. 끝낸다고요? 네. 큰일이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또 이렇게 같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함께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우리 찬양사역자님들과 함께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또 무엇보다 생생한 은혜 그리고 행복 이후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렇게 잠시 들으실 수 있었는데요. 제가 이 시간에 방송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준비한 게 있어요. 그래서 공연 이후에 뜨거운 감동의 현장에서 담아왔습니다. 잠시만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소 자주 듣던 찬양들을 직접 현장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니까 더 은혜도 더 많이 되고 너무 그냥 그 찬양하시는 모습만으로도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갑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 너무 많이 은혜 받았고요. 송경민 목사님하고 그 사역자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령이 너무 충만해서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너무 은혜로웠고요. 제가 워낙에 좋았던 찬양이었는데 직접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진짜 눈물 콧물 쏙 다 뺐어요. 네, 너무 은혜로운 날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더 담고 싶었지만 이렇게 또 셀렉 대신 세 분의 음성을 이렇게 나눠드렸는데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정말 어떤 분은 앉아서 찬양을 같이 하시다가 나중엔 쓰셔서 하시고 또 눈물을 훔치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 모습들을 저도 현장에서 이렇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우선 미국 이제 오신 지 2주 네. 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셨는데요. 9개의 콘서트를 2주 안에 한다는 것도 사실 굉장한 거잖아요.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죠. 예. 네.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요. 네. 사실 스케줄이 많지만 이 일들이 저희가 혼자서 감당했다면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집회 스케줄 모든 부분 저희가 집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외에 모든 부분을 GBC에서 협력해 주셔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 네. 혹시 더 덧붙여 주실 분 있을까요? 이 이야기에. 네. 주리 씨가. 주리, 네, 예. 주리 찬양사역자님. 사실. 어떨까 되게 궁금했었어요. 사실 이제 2주 시작되기 전에 저희가 이렇게 많이 맞춰본 팀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아니고 미주 지역에서 이제 저희가 찬양을 하는데 어떨까. 근데 역시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저희가 이렇게 만나서 같이 찬양하고 또 그 안에서 누리는 은혜가 너무 컸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과 같이 누리는 은혜가 너무 컸어서 물론 예배하는 그 많이 저희가 하기는 했지만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저희들이 그 시간 속에서 너무 즐겁게 서로 지낼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저희 앞서 이제 손병호 게임도 하면서 지난번 인터뷰 때랑은 또 달리 워낙 그때도 좀 팀으로서의 그런 끈끈함이 있었는데 이번에 확실히 더 친해지시고 네. 그 화목하고 행복한 그 모습이 있으세요. 그래서 한 분 한 분께 제가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여쭤보고 싶어요. 공연이 될 수도 있고요.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여기 남가주 지역에서 만나뵌 또 성도님이 될 수도 있고요. 괜찮으시다면 이 시간 한 분 한 분께서 나눠주시면 좋을 텐데요. 우리 이윤아 찬양사역자님부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단 먼저 우리 멤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이번 투어를 통해서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서로 또 깊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공연들을 많이 해보니까 남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뭔가 찬양하고 그랬던 것보다 끝나고 돌아와서 그 식탁에 앉아서 이제 교제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던 시간들이 참 많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 덕분에 서로 더 속내를 알게 됐고 네.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사실상 한국에서 이렇게 사역하실 때 또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공연 이후에도 그런 자리가 많진 않잖아요. 거의 없죠, 사실. 아, 예. 네. 그럼 팀으로서도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겠네요. 네. 네. 또 우리 목사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집회하면서 좀 기억 남는 게 많은데요. 교회 이름을 다 말하면 또 말 못하는 게 서운할 수 있어서 어떤 교회는 집회 1시간 전부터 이미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고 참 사모하는 분들이 많은 곳이구나 그런 곳에서 저도 은혜를 받았고요. 또 어떤 교회는 굉장히 연로하신 분들만 계셨어요. 그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었는데 그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축복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한평생을 정말 믿음으로 살아오신 분들 인생에 수많은 파도도 있었고 폭풍도 있었을 텐데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고 이 자리까지 오셔서 예배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나도 남은 모든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아주 특별한 그 두 개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또 우리 김정희 찬양 사역자님. 네. 네, 저도 이 멤버들과 함께 예배하고 또 저희가 숙소에 돌아가서 그걸 정말 많이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배의 현장에서 감격이 있어서 그걸 나누면서 또 우리 개인적인 그런 교제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그러면서 서로에 대해서 정말 우리 유나 사역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사역하는 사역자로서 여러 가지 사실은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나누면서 저희가 오히려 힐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네네. 정말 그 많은 집회를 참석하면서 저는 특별히 그 어머니의 기도라는 찬양을 제가 이렇게 간증이 있어서 이렇게 부르게 되었는데 네. 그 찬양을 할 때마다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눈을 뜨고 찬양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울어서 막 너무 제가 민폐를 끼친 적도 있고 네. 근데 그런 분들의 그런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도로 지금까지 이렇게 버텨주시고 하신 그런 분들의 인생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보는 것 같고 내가 더 기도로 또 신앙으로 네. 또 내 자녀들을 그리고 더 나아가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네.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는 너무 귀한 자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조금 덧붙이자면 저도 이게 공연이라고 하면 이렇게 눈앞에 보이고 듣고 즐기고 할 수 있지만 정말 그냥 같이 함께 이렇게 하나님이 높여지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것이 너무 감사했고 하나님께 정말 모든 영광을 이렇게 올려드린다 하는 시간이었는데 그 자리를 무엇보다 빛내주셔서 네, 또 하나님 보내주셔서 이렇게 한 자리에 저도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 감사드려요. 네, 우리 이기명 전도사님. 네, 네. 저도 얘기해 주신 것들 이렇게 많이 생각하기도 하고 네. 많이 은혜를 누렸는데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여기 이제 사역자분들을 이제 만났잖아요. 어떻게 대선배님 주리님도 대선배님 네. 그리고 막 찬양 사역하시는 뭐 이윤아 선교사님도 만나 뵙고 네. 또 여기 계시는 또 이제 사역자분들도 또 만나 뵙고 네. 그리고 찬양 사역하시다가 또 이쪽에 와서 사역하시는 분들도 만나 뵙고 하면서 어쩌면은 사역자로서 살아가는 길, 그다음에 또 뭐 찬양 사역자로서 또 살아가는 길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제가 많은 얘기들은 안 했지만은 그래도 이것저것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겠구나, 어떤 사역자가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조금씩 해 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와,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주리 찬양 사역자님. 저는 이번에 집회 계속 하면서 같이 고,
공연 저희 집회에 함께 하셨던 분들을 통해서 아 이분들이 정말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시는구나를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찬양하시면서 막 눈물 흘리시고 막 은혜라는 찬양을 하면서 감사라는 찬양을 하면서 손을 들고 막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런 갈급한 마음을 눈으로 볼 수 있어서 네. 너무 감동적이었고 앞으로도 이제 코로나 지나고 모이기 어렵고 잘 모이지 않는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듣고 있는데 이렇게 힘써서 좀 모이셔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기도하는 마음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도 역시 이제 저희 멤버들이랑 숙소에서 12시에 제가 믹스커피 하나 사서 다 이제 피곤해서 방으로 들어갈 만도 한데 네. 송영민 목사님 빼놓고는 저희가 다 이제 일단 믹스커피를 타면은 아 이제 시작이구나 그런 신호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저희 식탁에 앉아 이렇게 둘러 앉아서 그냥 정말 그냥 사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사역하는 얘기까지 네. 정말 이렇게 되게 넓은 범위의 이야기들을 저희가 2주간 네. 공유했거든요. 그러면서 아 이렇게 마음을 열고 교제하고 같은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들과 함께 이런 시간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게 네. 너무너무 감사했었던 것 같아요. 한 분 한 분 다 너무 귀한 모습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배운 것도 많았고요. 이번 투어를 통해서 정말 제가 또 은혜 많이 받고 많이 배우고 너무 좋은 시간 누리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또 일화 또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나눠주셨는데요. 와 정말 오늘도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어요. 벌써 지나갔어. 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다섯 분이시다 보니까 제가 끝 마지막 질문을 벌써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 분명 우리 이기명 전도사님께서도 많은 걸 배우셨다고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요. 우리 무엇보다 정말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셨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또 남가주 지역에 있는 교회 정말 많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님들께 꼭 마음 전해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이윤아 찬양사역자님부터 제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시간이 짧으니까 예. 20초씩 예. 네. 아, 정말 2주 동안 너무 받기만 하고 돌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과 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계속해서 마음에 공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 그거를 이번 사역 가운데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오랜 고난이 있고 또 오랜 기다림이 있지만 그 시간들을 통과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여러분들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은혜로 우리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 인도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저는 지금도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은혜로 인도하심을 멈춘 적이 없는데 때론 우리가 연약해져서 아 나를 인도 안 하시나? 내 길이 어렵지? 이렇게 느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오더라도 하나님이 지금도 은혜로 인도하고 계심을 항상 잊지 않고 믿으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하루하루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어떤 모든 분들이 상황이 다르고 처해진 그런 환경들이 다르지만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어렵지만 그래도 이 어려운 가운데 은혜의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정말 그분을 통해서 반드시 은혜를 받으시고 또 회복이 일어나고 네, 너무 그런 걸 정말 기억하시고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 한번 나가시는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집회 가운데서 성경 목사님이 항상 말씀해 주셨지만은 정말로 우리는 행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행복을 이미 가지고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멘. 늘 언제나 그것을 잊지 않고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래저래 이제 버티는 시간을 다 같이 보내고 있는데 혼자서는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은혜의 자리에서 함께 은혜 누리시면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함께 믿음의 자리를 잘 버텨내실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공동체를 잘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과 함께 걷는 하루에 감사하며 행복한 동행의 GBC 은혜팀의 이기명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생수교회 라완주 목사님